예, 너한테 했어요.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인기를 찾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목의 이름으로 이제 소속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할래 이래가 저희들 교회 이름을 교회 장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속을 해가지고 그래 파송했는 게. 그는 별다른 자격을 얻지 않고 파견 예배만을 거쳐 인도에 갔습니다. 특정 교단에서 수련을 거쳐 보내는 선교사와 달리 교회 차원에서 평신도를 파견하는 데는 근거나 자격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마침 사건이 알려지기 얼마 전 교회 관계자들은 이 교회 이름으로 개척한 방갈로르의 교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물론 최 씨에게 후원금을 보내서 세운 선교 교회죠. 한국에 와서 소식을 듣곤 너무 당황스러워 최 씨와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동영상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궁금하니까 사실이면 또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조작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최 씨의 개인적인 문제와 인교 선교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교사가 그런 그 폭행하는 게 사실이다. 네. 그래도 계속 하실 거죠? 아니 최장롱을 떠나가 네. 네. 위하는 그건 무관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선교할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인도 선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역시 최 씨를 통해 인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인도 남부 그쪽에 지금 교회 개척 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도는 한 군데 보여요. 한 군데. 예. 장모님이 그러면 거기서 사역을 하세요? 사역한다고 우리가 협력 선교사로 교회 지어주고 네. 협력 선교사로 우리 매달 선교들을 보내지. 한 달에 20만 원씩. 네. 이곳 역시 최근에야 사건을 알았고 현재로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머가 많이 도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밝히지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그렇게 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도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또 이어서 올려서 이래 말 전하는 것도 안 맞고 그 우리 혹시 모르지만은 뭐 또 누가 좀 모함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겠나 그럼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들은 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도 그래 일단은 뭐 지금 소문이 이래 안 좋으니까 좀 잔잔할 때까지 뭐 보류하자 선교비를. 취재팀이 인도 현지에 있다는 걸 알고 최 씨가 뜻밖에도 지인을 통해 인터뷰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함이라며 SBS에 모든 걸 밝히겠다는 거였습니다. 아. 내가 그거를 네. 보면은 실체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누가 이렇게 SBS에서 파헤치기 전에. 예예. 내가 이거 안 좋은 걸 내가 밝히는 이유는 내가 이걸 스스로 파헤치기 힘들잖아요. 예예. 그래서 SBS 왔을 때요. 그렇죠. 예. 해치고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업무가 있었나 이게 있어요. 예. 그 업무를 예. 그 업무를 내가 다 해치고 여론의 재판을 받겠다는데. 그런데 당장 만나자면서도 선뜻 약속을 잡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취재팀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찾아뵙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서 만나든지 그 연락처를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저희한테? 근데 그곳으로서 한번 재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알려가지고 금방이라도 엄마 경찰에 잡히지 않을까 걱정하던 최 씨는 한 인도 목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취재진을 믿기가 어려우니 그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으면 함께 만나겠다는 거였습니다. 과연 최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최 씨는 왜 억울하다고 하는 걸까요? 최 씨가 소개한 잭슨 목사조차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두어 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이뤄진 전화 통화. 그렇게.